있잖아요, 나. 오해였다. 그건 네가 동네방네 하도 떠들고 다녀서 나도 알아. 그건... 그 다음을 말해봐. 도대체 뭐가 오해였는지. 오해였어. 야, 김보영! 너 목회원이랑 친하지? 응, 그런데? 그럼 그것도 알겠네? 목회원이 왜 혼자서만 여기 와서 하는지? 야, 그거 진짜야? 목회원은 쩌네 학교 사고 쳐서 여기 왔다는 거? 뭐? 걔 임신했었대? 아니거든? 응? 아니, 걔네 동네에서 학교 다니는 게 말한 거라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에이, 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그것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니라니까. 그럼 뭔데? 아, 뭔데? 아, 말해줘. 에이, 너 혜원이랑 별로 안 친하구나? 왜? 왜 그거 알아? 뭐? 목회원 네 엄마가 사람을 죽였대. 아, 목회원 네 엄마가 살인자라고! 진짜? 오, 진짜야! 혜원 엄마가 사람을 죽였대. 그럼 목회원? 체결하는데? 그래. 얘네 목회원이 왜 여기 이모 집에서 살고 있는지 알아? 걔 엄마 없이 그렇게 사는 거 이상하지 않냐? 주희한테만 딱 주희한테만 말했던 거였어. 왜냐면 주희가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니까. 그리고 주희도 약속했어. 절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었단 말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누구한테도? 응, 누구한테도. 울지 마. 너도 나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잖아. 나는 주희를 믿었었어. 나도 너를 믿었었어. 하지만 주희가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다. 고마운데 보영아. 차라리 그게 나아. 뭐? 그게 낫다고. 뭐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거. 어떻게 그게 나아? 네가 임신을 했단 소문이 나서. 적어도 그건 거짓이니까. 그건 거짓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아무리 놀림받고 조롱받아도 난 상관없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 얘기엔 진짜여서 너무너무 진짜여서 도무지 내가 괜찮을 수가 없었어. 재밌었다. 혜원아. 혜원아. 혜원아! 목회원! 그래서? 뭐가 그래서라는 거야? 그래서 넌 날 여전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솔직히 전부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이렇게.
김보영, 넌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인 척 구는 거 여전히 잘하네. 뭐?